그렇습니다. 한편 흥국생명은 이렇게 연승이 끊기면서 시즌 2패를 맞았습니다. 장소영 위원의 눈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보였을까요? 흥국생명이 처음으로 승점을 챙기지 못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를 딱 보면 2라운드에 풀세트 경기만 3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라운드에 어떤 피로 누적이 계속 끌고 오면서 3라운드에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누적되면서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2라운드에는 공격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한 포지션상 고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볼도 많이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인 어떤 체력적인 부침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여전히 흥국생명은 이 세터 쪽에서 어떤 불안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 패턴 자체가 워낙 또큰 공격, 큰 공격으로만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윙 쪽에서의 느끼는 어떤 공격의 부담감이 상당히 좀 상승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풀세트 승부가 많다 보니까 현대건설이랑도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또이 연패까지 이어지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 세터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명의 선수가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왔던 김연경 선수가 이 팀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